예, 임대차 효력 가보겠습니다. 임대차 효력.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식 요구하는 권리가 무슨 권이죠? 임차인이 사람이 누구한테? 임대인 사람한테 뭐 요구하는 것? 응?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한다. 무슨 권?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 게 아니고 임대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수선 유지를.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고서 임대인은 뭐 한다?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무슨 의무요? 그 적극적 의무의 가장 키워드는 거기 204페이지 보시면 의무 있죠? 204페이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 보시면 임대인의 적극적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것. 첫 번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뭐예요? 인도할 의무.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용 방해를 뭐야? 배제할 의무. 임차인이 뭐할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그래서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단 말이야. 특히 그래서 그 623조 있잖아요. 예?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단 말이야. 623조 요구하는 거니까. 다음,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양도 뭐거나 양도 하거나 또뭐할 때는 전대할 때는 마음대로 못해. 예? 양도 전대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습니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해. 무슨 비? 그래서 임차인이 뭘 지출하게 되면, 필요비를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을 향해서 뭐야?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626조예요. 몇 조? 그 다음에 양도 전제할 때는 주인의 동의 없는 것은 629조예요. 몇 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전부 다? 아니,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뭐예요? 채권에서 오는 거야. 채권. 그래서 여기 204페이지 보시면 3번에 수선 유지 의무 있잖아요. 그죠? 600 몇조요? 23조 있죠? 그 다음에 우측 가시면 205페이지에 임차인의 권리에 보시면 2번 있을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있죠? 거기다 626조 적으면 돼. 몇조?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임차권 양도 전대가 있을 거예요. 209페이지 가면 629조가 있을 거예요. 임차권 양도 전대할 때는 주인의 뭘 얻어라? 얻어라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조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둘 것. 몇 가지요? 이게 임의 규정이야. 무슨 규정? 임대차 들어가면 임의 규정하고 강의 좀막 섞여 있거든? 그래서 채권 관련된 임차권 규정은 무슨 규정? 세 가지 조문 기억해 두세요. 뭐 당연한 거지. 여기 뭐 수선 유지 누구한테 있고 주인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비 달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선 유지는 을한테 있는데 갑이 먼저 지출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 물권 채권이니까 양도 전대할 때는 동의 얻어야 되겠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204페이지 다시 가세요.
자, 그럼 거기 의무의 3번 있었죠? 623조 있죠? 응? 그게 강의 규정, 임의 규정. 그게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그럼 주인은 어떡하겠어요? 수선 의무는 네가 해라. 이렇게 특약 맺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네가 해야 돼. 네가 누구야? 임차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수선 의무 면제 특약할 수 있어. 근데 그 수선 의무 면제도 한계가 있어. 그 밑에 판례가 있죠. 밑에 판례.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죠. 그 말은 623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뜻.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 의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수정 등 자, 가로묶을 말이 소규모 수선. 소규모 수선. 네, 하나지. 대파선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가로묶어야 되겠네요. 대규모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냐고 여전히 누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단 한계가 있죠. 그 특약 어디까지? 소규모 수선까지지. 대파선 수선은 누구 거다? 임대인 거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205페이지 가면 권리가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죠. 626조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지상물이죠. 4번이 뭐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색깔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청구권 색깔 칠하셔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반대 표시해 두세요. 뭐하고 뭐를? 두 가지. 특히 626조는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생각하시고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아요. 무슨 청구권? 필요비는 지출 즉시 언제 할 수 있고요. 유입비는 계량 비용을 중간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가 뭐가 된 후? 종료된 후 문제. 다음 세 번째 점,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 가지고는 무슨 권? 아까 유치권 기억나요? 임차인 권리금 유치권, 보증금 유치권, 부속물 유치권, 지상물 유치권, X, 손배청구권 유치권, X, 필요비 유입비, O,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유치권. 자,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은 아직 필요비 유입비를 지출했는데 아무것도 청구를 안 했어. 아무것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어요.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으면 임차는 유입비 상한 청구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아무 행사를 안 했어. 그러다가 목적물을 뭐 했어요? 반환을 했어. 그러면 반환했으면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데드라인이 반환했더라도 6개월까지. 응? 반환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에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비 무슨 비? 유익비. 그죠? 필요비 유익비는 몇 개월? 6개월. 그럼 일단 임대차에서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그다음 뭐요? 부속물을 좀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표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 206페이지에. 근데 6번 있죠. 6번. 부속물하고 비용하고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뭐
이게 매치시켜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지. 그때 생각하는 말은 뭐냐면 기존 건물에 중축했을 때 무슨 건물에? 자, 갑의 건물을 을이 임대차했어요. 그럼 을은 뭐예요? 임차인이고 갑은 임대인이야. 그러면 임대인의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을이 중축을 했어요. 뭐 했다? 일단 동의 얻어야 돼요. 자, 중축했을 때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 안 할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중축된 것이 부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부합되고 안 됐을 때 이때 용어가 어떤 용어가 들어와야지 이 말이 탁 될까요? 부합된다 안 된다 할 때 네, 구분 소유. 무슨 소유? 이 중축 부분이 건물 일부지.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지금 무슨 소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면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부합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때 쓰는 명칭이 뭐냐면 부합됐으니까 뭐다? 아니 아무거나 막 들이대면 안 된다니까. 부합물. 뭐라 한다? 부합된 물건이다. 무슨 물? 부합물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독립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부합해 부합하지 않아? 이때 쓰는 용어가 뭐다? 부속물. 무슨 물? 아니 용어를 기억하란 말이야.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용어 있으면요 연결된 용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갖다 묶으란 말이야. 그 묶는 연습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시험이 언제야?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 안 남았어? 많이 남았어. 근데 여러분 자꾸 벌써 마음이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어. 지금 5월달이야 5월달. 근데 지난 세월을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 한 게 없는 게 아니고 했어요. 단지 이게 뭐야 정리가 지금 뭐야 안 되고 이게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자꾸 교정이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란 말이야 지금. 지금 막 고민하는 것을 또 9월달 똑같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씩 5월 요런 뭐야 일주일에 두 개씩만 이렇게 잡아가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두 개씩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8월달 가면 32개란 말이야. 몇 개? 32개 개념만 머릿속에 제대로 박혀있으면요 9월달 가서 점수 날 수 있어. 몇 개 내는 거? 20개 내는 거 일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기본 개념이 없고 그냥 뒤집박죽 때문에 9월 달 가서도 뭐야 그냥 정신 사나워. 그 지금 연습하는 거지 천천히 지금.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있잖아요. 구분 소유 어디서 또 했었어? 주택 임대차에서 다가구하고 뭐 했을 때 다섯일 때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 돼 있으니까 집원만 일치하면 호수 틀려도 뭐야 보호를 해주고 다세대는 그건 구분수가 돼 있는 거니까 집원 플러스 호수가 제대로 가야지 맞을 거 아니는 얘기지. 이것도 중축했는데 그 부분이 구분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무슨 물 부속물 부합되면 명칭 기억하란 말이야. 그럼 부합물이 됐을 때는 벌써는 임차인이 626조를 쓰면 되는 거야.
그때 뭐 비용 상환 청구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부속물일 때는 몇 조 가지고 읍에 46조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하고 딱 연결해요? 기존 건물에 뭐 했을 때 중축. 그래서 여기 부속물 매수청권 비용상청권 차 있죠? 그 과 있지 과. 어? 그 과 위에다가 뭐야? 기존 건물 화살표 중축만 적어놔. 그 과 있잖아 과. 과 거기다 중앙에다가 뭐야? 기존 건물 화살표 중축. 중축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기존 중축했죠? 기존 중축했어? 그러면 왼쪽은 부속물이지. 응? 그럼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 됐을 때, 구분 소유가 된다면. 됐죠? 근데 만약에 뭐가 안 되면, 구분 소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때 쓴 요거란 말인데, 딱 다른 말 적어놔. 기존 건물에 뭐 했다? 증축했을 때, 부속물 말도 있고, 뭐도 있다? 부합물도 있겠죠? 그래서, 부속물일 때는 그대로 부속물 쓰면 되고, 부합된 물건일 때는 뭘 쓴다?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겠죠? 자, 거기다 잠시 머무르시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증축을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124페이지. 거기 표 나왔죠? 갑수의 건물이 있다. 을이 권한 없이 증축했어요. 권한이 없으면요 이유가 없어. 중축 부분 독립성 있죠. 구분 소유가 되거나 말거나 기존 건물에 무조건 뭐한다? 부합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오른쪽은 일단 뭘 얻어야 돼? 허락을 얻어야 되겠지. 중축했는데 중축 부분이 뭐야? 독립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중축 부분 독립성 거기 위다가 네 글자 써놓은 말이 구분소유란 말이야. 중축 부분 독립성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지요. 그럼 왼쪽에다 세 글자 부속물. 기존 건물에 부합 X는 뭐라는 거고요? 부속물이고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는 얘기는 부합물이라는 얘기야. 그럼 부속물일 때는 밑에다가 뭐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합물 밑에다가는 비용 상환 청구권.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붙여놓는 게 좋아. 부합된 물건이죠? 그러면 이제 뭐 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권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면 되고, 부속물일 때는 뭐 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뭐가 나오면, 부속물이 나오면, 아, 기존 건물에 중축했을 때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러면 구분 소유가 안 되잖아. 그럼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무슨 물? 부합물. 그때는 이제 뭐 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권 문제 가지고 해결하자. 그런 얘기고. 응? 만약에 부속물로 가면, 독립이 됐으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시 이제 20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기. 그럼 거기 성질, 주체, 대상 밑에 대상의 독립성 있잖아. 네? 부속물은 뭐라고 돼 있고?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비용상한 청구권은
독립상 분류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권리의 발생 시기, 부속물은 임대차 뭐예요? 종료 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비용상환청구는 필요비는 뭐고요? 지출 즉시고, 위비는 임대차 뭐야? 종료 시. 근데 보세요. 규정의 성격을 보란 말이야. 매수청구는 강행 규정이야. 무슨 규정? 근데 비용상환청구는?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채권, 임차권, 채권 이야기는 임의 규정이고, 매수청구는 강행 규정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있잖아요. 요거 무슨 규정이라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하면서 지금 몇 줄을 딱 갖다가 옆에다 얹혀놓은 거예요. 지금 요거. 응? 646줄을 갖다 놨단 말이야. 응?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 한 문제 나오고 매수청구권 한 문제 나온단 말이야. 또 이 626조는 과거에 이것도 연결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626조 이거 203조 점유권. 응? 이건 점유자하고 뭐예요? 응? 회복자 계약관계 아닐 때 요거는 임차인이 에? 누구한테 요거 할 때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하고 있었지. 아까 했었어. 이렇게 하다 점유하다가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등기 취득 시효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데 10년 안 되면 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 있잖아. 그 점유자로서 들어간 비용들 있지. 언제 청구해? 달라고 했을 때. 필요비 윗비도 달라고 했을 때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임대차는 필요비는 계약이니까 바로 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본권 있다고 믿고 하다가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무슨 관계가 아닐 때? 요거는 그래서 626조가요 세 문제짜리 조문이야. 이게 이거랑 뭐랑 비교돼? 이게 이쪽 할 때는 계약관계이다 아니다. 요때는 기존 건물에 허락 얻어서 증축했을 때 부분 소유가 되면 부속물, 안 되면 부합물일 때는 비용상환 청구권. 요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가지고 유치권 돼 안 돼? 필요 유비 가지고 부속물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매매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 아니 매매가 되면 매매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고받는 건 무슨 관계? 동시항변권 문제를 간단 말이야. 뭐는 안 되지만 유치권 안 되지만 매수청구권 던져서 매매가 형성됐죠. 그 다음 주고받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로 들어간다. 206페이지 뭐하고 뭐 비교해놓기? 부속물하고 뭐요? 그럼 프린트물 가가지고 프린트 가가지고 비용 상한 청구권을 찾아라. 임대차 효력이 있겠다. 그죠? 비용 상한 청구권 그거 하고 그 밑에 건물 임차인에 뭐가 있어? 부속물. 그러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뭐하고 부속물 매수권 딱 색깔 칠해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때 뭐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응? 그럼 뭐 빈 여백에다 기존 건물 중축 해놓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기존 건물에 중축했다. 그럼 안 써놔도 그 다음 생각하면 되잖아.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서.
용어를 띄어놓는 거예요. 비용상환 증권하고 뭐요? 매치증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부속물 매치증권하고 비용상환 증권 비교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측 207페이지에 잠깐 체킹할 게 있네요. 토지 임차인의 무슨 증권? 1.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다고 그랬죠. 자, 1번에 1번. 제목이 뭐죠? 아니, 동그라미 1번. 해지 통고, 역삼각형. 해지 통고할 때는 뭐하고 같이 묶어라? 좋습니다. 두 번째. 체불로 인한 해지 역삼각형. 해지. 그럼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위권 6275 그죠? 밑에권 즉시 해지죠. 해지 통고 당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해도 좋아. 네? 잘못이 없는 거니까. 근데 뭐 당한 경우에는 해지 당한 경우는 매수청구권 인정한다 안한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 두 가지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209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전세권 양도 임대가 있고요. 임차권 양도 전대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 양도 임대할 때는 설정자 동의 받을 이유가 없겠다. 물권이니까. 근데 임차권 양도 전대할 때는 주인의 뭘 얻을 것?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럼 629조 보세요. 임차권 양도와 뭐가 있어요? 전대. 양도 전대할 때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전항 1 규정에 위반한 때 임대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지 당하면 그죠? 즉시 날아가죠? 그러면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은 뭘까요?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 우리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은 누구한테 주하는 거죠? 을이 갑한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죠? 이걸 병한테 양도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양도하게 되면 을은 임차권 뭐가 되고요? 양도인. 그러면 병은 양도인, 양수인. 물론 당연히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갑의지를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하면 을은 뭐야?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야. 을은 뭐한다? 완전히 탈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누구끼리 놀아야 돼요? 갑하고 병하고 노는 거야. 그게 임차권 뭐다? 양도. 완전 탈퇴하고 툴툴 털고 나간다. 그 을은 깔끔하지? 갑한테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전대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대라는 것은 한 번 한 걸 되돌리는 거야. 이건 뭐 했어요? 임대. 임대차. 한 번 돌리는 건 뭐야? 전대. 매매 한 걸 한 번 돌리면 전매. 그러니까 임대했을 때 갑의 명칭이 뭐야? 임대인이고, 을의 명칭이 뭐야?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대하게 되면 이제 을의 명칭이 뭐가 되고, 전대인이 되고, 병이 뭐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임차권 있잖아요. 예? 전대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갑은 계약관계가 그대로 누구한테 남아있는 거고, 응? 을한테 남아있는 거야. 그럼 갑은 을하고 놀고, 을은 누구랑 노는 거야? 병이랑 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탈퇴다, 탈퇴가 아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하고 모는
전대는 전혀 뭐하다? 다르다. 탈퇴하느냐 그대로 남아있느냐. 자, 그러면 630조 볼게요. 전대의 효과야. 임차인이 임대인 뭘 얻어서?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뭐 했다? 전대했어요. 자, 그러면 전차인평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무엇을 부담한다? 자, 의무동그라미.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권리 X. 630조의 1항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해서 임차물을 뭐하면?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서 뭘 부담한다? 권리 없어요. 의무. 이 경우에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630조 1항은 자, 우측에다가요. 특별 규정. 무슨 규정? 자, 임대인 보완 특별 규정입니다. 다음 631조 봅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뭐한 때도 종료한 때도 전차인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 우측에다 특별 규정. 무슨 규정?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갑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을의 당사자는 병. 따라서 갑하고 병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동의 얻었으니까. 그 누구하고 누구는? 갑하고 누구는? 병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임은 갑은 누구한테 맞는 거고 병은 누구한테 받고 병은 누구한테 주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임이 혹시 차임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차임이 병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어디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는 차임을 뭐 하는데 제때 이게 지급하는데 아 성질나게 누구는 아 우리 누구한테 갑한테 차임을 안 줘 이거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런 없으면서 밖에서 뭐 꼬박 찾아먹고 차임 찾아먹고 차임 안 주면 불공포잖아. 이럴 경우 얘는 만약에 갑은 누구한테 가서 차임 지금 날짜에 누구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병은 갑한테 예? 서로 뭐는 없는데 관계는 없는데 임대인 그죠? 누구요? 임대인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둔 거야. 결국 차임 채권이겠지 뭐. 그래서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거기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해요? 그러면 병은 갑한테 뭐는 있는 거지? 의무가 있다는 얘기지?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따져야 돼? 그러니까 권리 의무는 전부 다 이쪽이야. 근데 병은 이제 특별히 갑한테 뭐야? 의무를 부담해. 특히 무슨 의무? 차임 지급. 그래서 임대인은 이 경우에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이지 병한테 갑니다. 날짜가 25일날 주는 거거든. 그래서 갑은 며칠날 가서 네? 25일날 가서 아니 24일날 가야 되겠지. 전에 가서 뭐야 차임 뭐야 달라. 며칠에 가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요? 미리 붙였는데요. 아니 장사 잘 돼서 미리 뭐 했다 붙였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차임을 갖다가
1년치를 미리 내면, 어? 차라리 몇 년치 내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뭐 확 깎아준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에? 월 얼마씩인데, 뭐 100만원씩인데, 한 번에 확 내면 뭐야? 80만원씩 해가지고 뭐야? 800만원 내면 된다 그래서 미리 다 줬다. 혹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뭐 지급 전에 이 경우에 뭐예요? 전차인은 전대인은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급 날짜 전이겠지. 아니 정상적으로 주는 건 뭐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 하기 전? 지급 날짜 전 지급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630조는 갑하고 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갑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이야. 대신 병은 갑한테 뭐는 없어요? 권리는 없어. 뭐다? 의무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는, 두 번째는 631조는 자 그러면 이 권리는 어디를 기초로 해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임대차가 있어야지 전대도 있는 거지. 만약에 저 임대차가 만약에 뭐하면, 아니 이게 뭐가 되면, 소멸되면 당연히 이것도 뭐야, 이거 당연히 소멸돼야 돼요. 저걸 전제라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껏 여기서 모여놓고 동의 얻어서 지금 뭐하고 있는데, 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거 갖다가 뭐해, 서로 합의로서 만약에 뭐 해버리면 이것도 죽는 거거든 원래. 그럼 누구한테 불공평해? 병한테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다? 갑하고 병의 관계에 있어서 뭐다? 이게 자기들끼리 이거 뭐 하더라도 이거 소멸시켜, 이건 안 되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31조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 전차인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란 말이야. 630조는 임대인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가방 병 관계 없단 말이야. 전대는 또 631조는 갑과 을의 계약 관계 끝나면 날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병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합의로 뭐해도 종료한 때에도 당연히 뭐야,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시키면 안 되겠지. 공평하네. 갑과 하고 병은 관계가 없지만 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병을 보호하는 뭐가 있다? 특별 규정이 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조문부터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조문부터. 그래서 그건 동의 있는 전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한 게 뭐예요? 많이 했어요. 어? 자, 첫 페이지 보세요.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 해약금 해제. 그죠?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그 행거예요 지금. 그 다음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무슨 하자, 권리 하자 X1,2,3 그거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시고, 이제 경매했을 때 제가 했었죠,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 못하고, 수익권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담보 책임 들어간다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자, 환매할 때는 환매 대금 있었죠. 뭐 있어서 환매 대금이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 대금이자는 안 들어가요. 상기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자, 교환은 매매할 때 대금은 금전에 하나고, 금전 아닌 거 지급하면 교환. 그리고 교환할 때는 혹시 부족한 가치는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무슨 금? 보증금. 다음 매매 가서는, 아 임대차 가서는
기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지상권 단기, 전세권 단장, 임차권 최장기. 그래서 주택임대차 만들면서 최단기 뒀다. 그 다음에 약정하자는 통고란 말 있었죠? 통고는 무슨 갱신하고? 법정갱신.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을 뭐한다? 이쪽 저쪽 통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구권하고 부속물은 기존 건물에 뭔 것? 중축 가지고 구분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합물 부속물 가지고 연습하기. 그 다음에 동이 있는 전대에서 갑하고 병, 그죠? 병은 갑한테 의무 있지만 권리는 없다. 주로 무슨 의무? 차임 지급 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병 있을 때 병도 보여야 되겠죠. 갑과 을이 합의로 종료하더라도 병의 전체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세요. 네, 다음 주도 똑같이 프린트 갑니다. 다음 주는 계약법 뭐예요? 총론 되겠죠? 자, 다시 또 올 테니까 다시 또 오늘 한 거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 두 개라도 해놓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